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더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풍성히 누리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라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외우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결 중에 한 장입니다. 저도 가끔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가면 큰 소리 내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읽는 게 이 말을 한 번씩 산을 향해서 크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이 말씀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만찬을 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상당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디 가는 줄을, 어디를 가는 줄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간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 그 말과 그의 행동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가시는 게 맞아.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는 제자들이 몰라.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네, 그래요. 이 만찬 석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다 예수, 이 제자들에겐 굉장히 불안하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이 제자들이 알았나요?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더니 유다가 이상하게 떡을 먹더니 그만 어떻게 해버립니까? 근데 왜 나갔는지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나가는지. 그날 저녁에 모든 사건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제자들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도대체가 어디를 가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중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주시고,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제자들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를 그게 모르고 있는데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마음에 왔지만 지금 이날에는 그 말이 들어오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은 안중에도 없고 36절 보세요. 13장.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가시려지? 관심,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란 말은 뭐 이건 머리에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합니까? 37절은 또 묻습니다. 예? 예. 왜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그럽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죽는데도 가겠다니까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리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그것도 언제? 먼 훗날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다 어떻게 하리라? 버리라.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뭐.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근심해서 지금 예수님의 심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시는 말씀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언의신에 보면 시대 소망 66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구주의 주의로 예수님의 주의로 바짝 다가갔다. 그들은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여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 위로를,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간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렸지. 예.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올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가진 거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그들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렇게 이 14장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은 이제 확실한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14장에 보세요.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이건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뭐 예수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 이게 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게 된 거야. 아, 모든 길이 예수님이 모든 길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구나.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이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이 이런 모든 말씀을 만찬 석상에서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실망과 절망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제자들은 얼마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가. 이제 꽤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죠. 내가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구름 탁 하늘로 가실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그래 죽을 걸 딱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었겠어. 어쨌든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합니다. 우리들끼리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내가 아버지로 간다 그렇게 하고는 제자들에게 뭐를 줍니까? 아 실망이 아니에요. 여기 뭐를 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정말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희망적이었던 이야기시였던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다 얻게 될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기만 하면 아 기도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 어떻게 해요?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게 뭔 말이야? 한 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해요 안 해요? 아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만찬을 먹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오늘날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누구에게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5천명이 모이고 그런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바로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 마지막 만찬을 먹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만찬을 먹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허락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구하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마지막 만찬을 먹는 백성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구하라.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먹는 백성들은 걱정할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걱정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 시행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시행한다는 말이 원어에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창조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만들어서 창조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우리의 눈에 볼 수 없고 없는 것도 우리가 뭐 하면? 구하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야.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누구한테 준 기별이라?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먹지 않은 아무에게나 이 허락이 정말 허락된다면 하나님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 버립니다. 그럴 것 같죠? 지금 마지막 만찬이 뭔지도 모르는 저 일요일 교인들은 뭐 구하고 있습니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 아들 뭐 해주고, 우리 아들 뭐, 전부 이 세상의 것을 다 구하는데, 그거 다 들어줘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이거 뭐. 전부 자기 이기심을 위한 목적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런 허락을 줘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막 사용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는 누구에게 준 허락이라고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은요,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거 알아요? 백지수표? 백지수표 뭔지 몰라요? 금액이 적히지 않는 주인의 사인이 들어있는 수표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금액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발행한 이 백지 수표들 사인이 들어있는데 내가 필요한 대로 긁어서 주면 돼요. 사실은 이 마지막 기별을 듣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해요? 써가지고 대출? 믿음대로. 근데 백지수표를 아무인데나 주나요? 백지수표를 아무인데 주느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먹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백지수표를 못 믿어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 할머니 시골 할머니들은요 무슨 돈을 줄 때 현금을 안 주고 수표를 주면 안 받으려고 해요. 이거 돈이 아니라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수표를 받아놓고는 우리도 지금 걱정하는 사람은 수표 받아놓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걱정하는 사람 이거 못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되겠어요? 야, 마지막 만찬을 먹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백지수표를 남겨두고 가신 자기의 이름을 사인을 해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자,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거 아까 그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이제 지금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2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여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좀 희망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 그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또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받으리라. 예, 주시리라. 지금은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옛날 사랑방에는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는데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이래서 예수님을 쏙 빼버렸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가 한 아버지께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가
다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 주실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부족한 게 있으면 뭐하라? 구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들에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이 기별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이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얻지 못하는 것, 못하거든. 어디에 구하라? 하늘에 구하라. 그러면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리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시행하리라, 이 말은. 창조해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이제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따주시겠다. 여러분, 이 허락이 없다면 어떻게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뭔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시대소망 66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걸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어디에 비결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리라? 주시라. 여기에 우리의 비결이 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기도하겠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소원인 것처럼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겠다. 또 조금 내려가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시겠나? 이거는 무슨,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은 보지 않으신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안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을 인정하시고 보신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요구처럼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따라주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입니다. 아멘. 예. 예, 물론 봐서인데, 봐서 넣어준다 이게 아니고, 봐서 넣어준다가 아니고, 마치 예수님이 구한 것처럼 우리를 보시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뭐 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를 친히 사랑하겠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67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에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신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이게 어떻게 겸손인 거 좋은 거 같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물론 나야 하나님 뭐 모래 알갱이보다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 매우 가치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아멘. 그러므로 가치있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가 이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매우 실망한다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쟤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누구처럼 귀한데? 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려고 있는데 나는 부족하고 뭐 이래.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피의 값,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야 돼. 그럼 나를 평가를 낮게 평가하면 뭐가 평가가 적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가를 우리가 아주 가수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겸손해야지만 되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버지 앞에 깊이 보심을 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뭐 비입니다, 비입니다. 그런데 비입니다는 말 앞으로 좀 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어가 얻습니까? 빌어가 얻는 것은 저 미신 믿는 사람들이 빌어가 얻습니다. 그렇죠. 산신령에게 빌어가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얻는 겁니다. 요구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요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비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평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다. 그렇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그처럼 값비싼 심부름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예? 그분은 우리들을 쓰실 때가 있으며 마지막 만찬을 먹는 우리들은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14만 4천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투자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쓰실 때가 있으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어떤 요구를 할 때? 가장 큰 요구. 여러분, 가장 큰 요구를 하라면 쩨쩨하게 뭐 일을 하지 말고 큰 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큰 거. 여러분,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 담는 거. 내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백지수 교회에다가 몇십조, 몇백조 쓰라는 얘기. 아멘. 생명을 쓰는 거야. 예. 무랑 대수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표에다 적어놨어요. 아버지처럼 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 그랬어요. 큰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것이다. 큰 것을. 여러분, 이 마지막 기대를 듣는 자들은요, 사사로운 기도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사사로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다 그거는 하나님이 응당 주시는 거니까 그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거 다른 걸 구해야 돼. 지금 아버지가 내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안 구해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알아서 그냥 주님께서 주시게 되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큰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큰 게 뭐냐? 세대소망 66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애. 이것을 뭐하라? 구하라. 구하면 내가 뭐하리니? 시행하리니. 이걸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시행은 누가 하리니?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같이 흠과 정이 없는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복음 아닙니까? 원고 34, 1899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뭐를 요구한다? 완전.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될까요? 완전. 완전을 구하라. 완전. 이게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시행한다는 말이에요. 시행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 창조.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창조했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게 뭐 무슨 사업이에요? 창조 사업입니다. 창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예, 만들어 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는 품성 건설에 완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요구하자. 요구하자.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제일 걱정되는 게 예, 그 걱정스럽죠? 구하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뭐 하십시오? 구하라.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하리니.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입니다. 믿음도 창조해 주신다고. 예, 뭐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도 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뭐도 구해요? 지혜도 구하고 무엇이든지 백지수표예요. 무엇이든지 구해요. 예.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4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제자들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백지 수표를 사용한 겁니다. 제자들이 뭐 기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완전을 향하여. 제자들의 기도가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시행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말은 이제는 결코 우리의 입술에서 나만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이거 백지수표 아닙니까? 믿음의 백지수표. 제자들은 이 백지수표를 가지고 구했어요. 베드로도 변화되었고 요한도 변화되었고 도마도 변화되었고 어떻게 했어요? 뭐를 사용했어요? 백지수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그들은 성화되고 우아해지고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마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뭐를 받았다고요? 신성의 충만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제자들이 그 백지, 믿음의 백지 수표를 사용한 그리고 사도행전 565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최고의 이상 곧 뭐를요? 완전을 두신다. 그럼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이상. 여러분 최고는요 뭐가 최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최고죠. 최고인데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온전한 줄을 아는데 얼마나 온전한지를 몰라. 그런데 온전한 데 가보면 또 더 높은 온전이 있고 또 그거 가보니까 더 높은 온전이 있고 온전히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 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만찬을, 기별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만찬이 뭔지, 믿음의 수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수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옛날 제자들은, 아,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품성 달라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야.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은 최고의 우리의 걱정거리가 뭐라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걱정거리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겁니까? 맞죠. 예수님과 같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에게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물론 우리에게도 주어졌지만 우리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씀인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럼 제자들에게도 줬다.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준 것은 예언의 신에 있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의 염려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염려입니까? 아닙니까? 염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제자들에게 한 말이니까 그대로 해가는 우리가 성이 안 차잖아요.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6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들어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보세요. 761페이지. 율법은 의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을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이걸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로 주겠다? 너희에게는 나의 품성을 뭐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받은 선물로 주겠다. 뭐를요? 품성을. 너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품성, 밤낮으로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어왔던 품성, 그걸 뭘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신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네, 이게 제자들에게 준 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아멘. 우리의 걱정이 뭔지를 아시니까요. 옛날에 제자들은 뭐 먹고 살까가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면. 근데 우리의 걱정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까? 예. 근데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걸 믿는 자들은 영생을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품성을 받는 자들에게 뭐를 보증하겠다? 영생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는 뭐 하겠다?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여러분, 우리 과거에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염려하지 마라.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놓는다. 이게 창조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창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운 힘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누가?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 여러분 시행한다는 말은 높은 사람이 시키고 낮은 사람이 시행하죠. 우리가 구하면 누가 시행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발을 뭐하고 있어요? 씻겨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중보는 아주 변호사같이 우리 쪽에 높은 위에서 중보하는 것인데 시행하겠다는 것은 낮은 계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들이 시행하지 누가 상전이 시행합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내리면 장차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시행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품성을 위하여 시행하신다는 우리에게 이런 수표를 주신 겁니다. 이제 수표를 기록했어요. 왜? 수표를 기록 안 해놓으니까 이게 도인지 아닌지 늙은 할머니들이 몰라 이거. 무식하고 믿음이 부족한 할머니들이 이거 뭐 도인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상세히 기록을 따였어. 여러분 이 수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께서 시행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보증 수표를 주고 가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완전을 구하라. 높은 표준을 올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표준을 두셨습니다. 최고의 표준.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최고의 뭡니까? 표준. 여러분 우리를 뭐를 구해야 될까요? 최고의 표준을 구하시고.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빼놓습니다. 아버지처럼 되더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